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주요 증상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각각마다 조현병에는 요런 게 조현병 진단에 필요한 증상이다.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는 요런 게 양극성 장애 진단에 필요한 증상이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이제 뽑아놓은 그 증상들이 주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 증상. 부수 증상이라고 하는 건 진단하고 관계없이 그 당사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부수 증상이라 하죠. 그러니까 부수 증상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걸 몇 가지로 그룹핑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는 불안으로 그룹핑할 수 있고,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와 폭력, 그리고 충동조절장애. 우선 이렇게 그룹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1차적인 게 불안이에요. 제가 여기에 1차적 부수 증상, 2차적 부수 증상 이런 말을 써뒀는데, 이게 학술 용어로 뭐 1차적 부수 증상, 2차적 부수 증상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뒤에 써놨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건 경계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동물들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면 초원이라든지 이런 자연에서 사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뭔가 위험 요소가 감지됐다 하면 처음에 바짝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지 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는 요게 불안 반응이에요. 요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판단이 딱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하나는 빨리 도망가는 거. 이게 회피 반응이죠. 그러니까 투쟁 회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회피 반응 쪽이, 도망가는 쪽이 요게 우울이에요. 그리고 투쟁하는 쪽, 덤벼들어 싸우는 쪽이 요게 분노, 폭력, 분노 쪽이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와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죠.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봐서 도망가거나 덤벼서 싸우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 쪽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예민하다, 긴장되어 있다, 두려움을 느낀다, 불안이 심하면 불안이라는 용어 가지고는 표현이 어렵겠죠. 두렵다, 그 다음에 매우 심하면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불안 상태가 되게 되면 흔히 수면 장애가 오죠. 잠이 잘 안 와요. 또 당연히 소화도 잘 안 됐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면 장애인데, 이때는 불안과 관련된 수면 장애는 잠을 잘 못 이룬다. 아니면 잠이 자다가도 조금 잤는데 쉽게 깬다. 그 다음에 잠을 깊이 못 잔다. 일어났는데 푹 잔 느낌이 없다.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관계될 때 수면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불안할 때에는 평가에 민감하다.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 이런 평가에 민감하다. 그 다음에 선악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 요거는 세상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니까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좋고 나쁜 거, 그 다음에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게 요게 이제 선악 이분법적 사고죠. 그 다음에 의심한다. 그 다음에 피해의식을 느낀다. 대인관계를 기피한다. 불안할 때에는 대인관계가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우울할 때에는 대인관계가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가 귀찮아서 피하는 거죠. 그런 차이. 겉보기엔 대인관계를 피하는 거지만 좀 다르다는 게 대인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강박사고나 강박행동도 흔히 나타나는 부수증상인데, 이것도 불안하고 관계된 부수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하게 죄책감이 올라온다.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숫자를 헤아린다든지 뭐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온다 하니까 청결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이게 강박사고가 생기고 강박행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울 쪽. 자, 시점이 경과하겠죠. 처음에 불안한 상태에서 몇 개월을 지내든 아니면 몇 년을 지내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될 때, 자, 불안해서 바짝 긴장해서 신경을 썼더니 상황 해결이 됐다. 그러면 불안해서 벗어나겠죠. 그러면 우울이나 분노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의 다음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 쪽인데, 우울은 투쟁 도피 반응 중에서 도피 반응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자신감이 저하된다. 이제 자신감이 저하된다. 자존감이 저하된다. 열등감을 느끼고, 이때 되면은 오히려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당사자들이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초에 이쪽은 들여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게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그래도 내 자신이 느낄 때 내가 초라하고 남들한테 뒤처진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정신질환도 조현병이다, 우울증 정도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조울증이다, 더더욱 못 받아들여. 조현병이다, 이건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왜?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안 받아들이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 이제 행동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무기력하다, 회피한다, 은둔한다, 고립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활동 저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회로부터 물러나서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게 되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수면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때는 과수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의 초기에는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 했지만, 그 우울의 초기라고 하는 건 불안하고 겹쳐져 있는 우울일 때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제 우울하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불안했던 에너지가 우울로 대폭 가거든요. 그럼 이제 세상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우울이 심해진다는, 우울이라고 하는 건 세상으로부터 담 쌓는 거거든요.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되게 예민하게 지금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딴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내가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해결되는 거는 없고 너무 피곤하고 하면 이제 신경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건 난 모르겠다로 들어가서 이제는 둔감해지는 거죠. 타인의 평가를 못 느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어떻게 뭐 하는지를 내 세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등등하니까 그냥 잠만 자는 거죠. 계속 잠만 자는 것이고, 그다음 먹는 것도 다른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점점 원초적인 것만 남아요. 원초적인 것만 즐거움이나 흥미나 이런 것들이 원초적인 것만 남으면 먹는 즐거움밖에 없어요. 먹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그러니까 과식을 하는 것이고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적인 것만 남아요. 그래서 자위행위에 몰두한다든지 이런 것들, 내지는 야동, 맨날 밤에 야동만 본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공격적인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아주 막 피 튀기는 이런 것만 본다든지, 이렇게 즐거움이 점점 내려가면 원초적인 건 선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울이 심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과수면이 나타난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은 도망가는 반응인데, 보통 우리 조현병 당사자나 특히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 비교해 볼 때 조현병 쪽이 조울증 쪽보다 조금 더 순한 애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양쪽 다 기본적으로 착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다 착한 애들인데, 조현병은 어떤 특성이 강하냐면,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위험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되게 강해요. 거기에 비해서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지 뭔가를 실현하는 장으로 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요. 조현병은 위험하다라고 느끼니까 움츠리는 성향이 있고, 조울증은 인정받고 싶으니까 나대는 경향이 있다고요. 자꾸 나서려고 하는 요 성향이 있거든요. 요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초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조현병은 움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거죠. 불안했다가 양상이 우울로 가는 거예요. 우울로 갔다가 거의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 분노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불안했다가 우울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볼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한 번 발병하고 그러고 나서도 시키는 대로 하다가 두 번 재발하고 그 다음에 또 시키는 대로 하다가 세 번째도 또 가고 또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나 더 이상 안 해. 요게 주장이거든요. 이제 안 해가 되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힘든 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나는 힘들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나중에 이 분노 반응이 뒤늦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양상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발병 전에 주요 증상 조현병도 주요 증상 망상, 환각 이런 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분노 반응이라든지 이게 나타나고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경우에 아주 순한 애들은 조현병 치료하고도 10년 세월 지나서야 분노 반응이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조울증은 분노 반응이 훨씬 빨리 나타나죠. 조현병은 움츠러드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조울증은 밖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뭘 하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에 부수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우울, 조울증에서는 우울은 이건 주요 증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울증에서는 부수 증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우울 시기가 오는 것이고 불안하게 되면은 분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조울증에서 흔히 분노보다 충동 조절 장애가 먼저 나타나요. 자, 조현병에서는 우울이 먼저 나타나고 불안에서 우울로 그리고 분노로 넘어가는데 조울증에서는 불안에서 충동 조절 장애로 그리고 분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아무튼 분노와 폭력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왜 나중에 그럼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라고 하듯이 자기의 삶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살하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못 싸우던 애가 이제는 죽을 똥 살 똥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되면 분노가 나오고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튼 분노와 폭력은 낮은 단계에서 보자면 짜증 부리는 것,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것,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도 그다음에 행동 차원에서 보자면 낮은 단계에서는 언어폭력, 욕을 하는 것. 부모한테 욕하고 부모 이름 부르고 엄마 아빠라고 말 안 하면서 이름 부르고 뭐 야, 자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보다 좀 심해지면 기물파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체적 폭행, 부모를 때린다, 길 가는 사람을 때린다, 신체적 폭행이 나오는 거죠. 이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충동조절장애 같은, 물론 조현병에서도 충동조절장애가 나와요. 근데 조현병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조울증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충동조절장애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분노와 폭력으로 가기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충동조절장애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투쟁 도피 반응 중에서는 도피 반응 쪽이 아니고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투쟁 반응 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즉흥적인 의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딴하는 불안하니까 자 이게 불안하니까 당사자들은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뭔가 내가 지금 뭐가 남한테 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반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서 실행에 옮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남들로부터 평판이 손상될까 봐 내가 원하는 성적을 못 얻을까 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갈까 봐 내가 부모의 칭찬을 못 받을까 봐 등등 이래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불안했기 때문에 내가 대처 행동으로서 바로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즉흥적인 의사결정
돈 사고, 이성 문제, 그리고 각종 중독 행동. 가장 대표적인 게 알코올 중독. 초울증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 조현병도 알코올 중독 많아요. 한 10%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왜냐하면 힘든 걸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초울증은 훨씬 높아요. 섹스 중독, 일 중독. 초울증 당사자 중에 일 중독자들 많아요. 그리고 도박 중독,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수 증상인데 불안, 우울, 분노, 폭력, 충동 조절 장애 쪽인데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부수 증상. 이런 이 부수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발병 또는 재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다.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감각 경험의 변화라고 하는데 감각 경험이 바뀌어요. 이건 보통 사람들도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힘들면 감각 경험이 바뀌어요. 물을 마셨는데 물이 갔다가 원래 맛보던 그 맛이 아니다. 물이 뭐 얘 보리찬물이 휜 것 같다. 이래서 왜 보리찬물을 쉬도록 해놨는가 새로 안 끓이고 하고 화를 버럭 내는데 남들이 마셔보면 아무렇지 않거든요. 자기 막 그다음에 밥 같은 걸 먹어도 우리가 입맛이 바뀌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내 몸이 힘들거나 뭐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맛있는 걸 먹어도 이런 입맛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것처럼 감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감각이라고 하는 게 늘 일정한 건 아니라 말이에요. 감각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짝 긴장해 있다. 내가 많이 불안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불안하면 조그만 소리도 잘 들려요. 나도 모르게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겠죠. 저 옆집에서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저 밖에 지금 뭔가 강도가 와서 지금 우리 집을 침입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요런 게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조현병의 경우에 특히 조현병의 경우에 발병하기 직전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감각 경험이 예민해져요. 감각의 강도가 세져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훨씬 크게 들려요. 그래서 소리는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빛은 훨씬 밝게 느껴지고 색은 훨씬 진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모서리들은 훨씬 날카롭게 느껴져요. 바닥에 맨들맨들한 데는 훨씬 더 미끄럽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훨씬 이렇게 부각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탁 튀어나오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아주 뾰족뾰족하다고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단지 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더 날카롭게 들려요. 사람들의 말이 더 탁탁 끊어지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대화를 나눌 때 엄청 공포스러울 거잖아요. 상대방이 조금만 위협적으로 말해도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극이 훨씬 더 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불안한 데다가 이게 불안, 공포를 엄청나게 심하게 만들겠죠. 이런 감각 경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학자들은 지금 현재 이 정은 조현병의 가장 큰 핵심 문제가 뭐냐? 라고 하면 조현병은 사고장애다. 사고의 논리가 깨진. 그래서 사고가 비논리적으로 되는 이게 조현병의 핵심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 중에서 한 이 조현병에서 감각 경험의 변화를 경험하는 조현병 당사자가 한 80%쯤 되거든요. 전체 한 80% 정도가 감각 경험의 변화를 보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학자들이 실제로는 자 생각이 잘못돼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감각 경험이 변화하니까 생각이 당연히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못 들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어도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가 밖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옆집에서 들리고 그럼 저건 뭐지? 왜 요즘에 와서 매일 밤마다 일정한 시간에 되면 왜 쿵쿵거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안테나가 쭉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감각 경험의 변화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문제는 대인관계 장애다. 우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난 대인관계 하기가 어렵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올지를 잘 모르겠고 대인관계 상황에만 가면 불편하고 긴장되고 어렵다. 이게 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사자들의 시각이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각 경험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현병이 발병하기 직전이나 즉 얘가 좀 상태가 안 좋다. 또 활성기는 더더욱 그렇고 상태가 안 좋다 싶을 때는 모든 감각을 낮춰줘야 돼요. 감각 자극을. 말을 할 때, 집안에서 말을 할 때 대화를 보통 때보다 톤을 한 톤 낮춰야 돼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보통 때 하던 목소리로 말하면 애한테 너무 크게 들려요.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훨씬 더 천천히 해줘야 돼요.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해줘야지 돼요. 또 당연하지만 말을 길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짧게 이야기하고 짧게 끊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톤을 낮춰줘야지 되고요. 소음에 민감해요. 그때 되면은 자기 방에 있어도 원래 있던 방보다 훨씬 더 소음이 소리가 잘 들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길에 방이 길가방이거나 이러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 자동차 소리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방을 어떻게든 조용한 방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조용하게.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민감하니까 빛이 너무 밝게 느껴지고 빛이 민감하고 하니까 우리 당사자를 보면 흔히 불 꺼놓고 있잖아요. 방에서. 밝은 게 싫어서 그래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에 이런 빛을 이제 낮춰주려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소리,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보통에 우리가 뭐 맛집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사람 많아서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큰 음식점 가면 안 돼요. 가능하면 음식점 가더라도 사람이 적은 곳을 가야 돼요. 적고 조용한 곳을 가야 돼요. 사람 수가 많으면 벌써 혼란스럽고 웅숭숭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이거는 뭐 조현병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음식점에 사람 많으니까 와,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나와서 음식점을 옮겼던 적도 있는데 보통 사람도 내 몸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래요. 근데 그래서 소리, 소음, 이거 어찌됐건 소리 낮춰줘야 되고 빛이나 이런 것도 너무 밝으면 힘들어하니까 낮춰줘야 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세상이 섬칫섬칫하단 말이에요. 밖에 나오면 세상이 너무 감각이 크게 오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각 경험이 질적으로 변화해요. 여러 가지 질적 변화가 있는데 3차원 세상이 때로 2차원으로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3차원, 2차원으로 보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기서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면 사람이 걸어오는 걸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쑥쑥쑥쑥 커지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럼 깜짝 놀라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지각 경험이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질적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비현실감과 이인증을 있어요. 비현실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 우리는 그렇게 느낄라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서 보면은 어제까지 익숙했던 세상의 그 느낌 그대로예요. 내가 어디를 다니더라도 그 느낌 그대로 내가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 느낌이 그대로 있는데 비현실감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대해서 현실 속에서 내가 원래 느끼던 느낌을 못 느끼고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둥둥 떠버린 듯한 느낌, 비현실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인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봐도 낯설고 내가 말을 하고 있어도 낯설고 손짓도 낯설고 모든 게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디퍼스널리제이션이에요. 이제 이것도 제 경우에도 이 비현실감과 이인증을 한 석 달 정도 그 속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현실 생활은 다 해요. 대학 교수 생활할 때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강의도 하고 다른 선생들하고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하는데 느낌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다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게 현실 생활을 내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아니까 그냥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에서 서로 간에 뭔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감정이 와닿는 느낌도 없고 뭐가 이게 없어요. 뭔가가 완전히 다르게 세상 이거는 평소에 느끼던 거하고 전혀 다른 현실이 아닌 그러니까 꿈하고도 달라요. 꿈하고도 다르고 2인증 내가 나처럼 안 느껴지는데 이것도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딴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말이에요. 딴 사람을 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감각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이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그냥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느낌이 안 느껴지는 순간이 때로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감각 경험이 변화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 경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재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뭐 사건이 터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살 시도. 자살 생각은 우리가 우울증에서 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살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결행에 옮긴다는 건 딴 이야기예요. 자살 시도를 한다 하는 건 이건 임박했다는 게 물론 자살 시도 중에도 쇼도 있긴 있죠. 남한테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죽으려고 하는 자살 시도 이런 게 생길 때는 이건 위급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한 폭력. 폭력에 우리가 그냥 말로 욕하고 하는 정도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폭력은 달라요. 말로 욕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하는 폭력 중에 가장 간단한 수준이 컵 집어던지는 거, 뭉탕 닫는 거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까지는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집안의 기물을 때려 부순다. 집안의 테레비를 때려 부순다. 컴퓨터를 때려 부순다. 때려 부수는 경우들 많거든요. 집어 던져서 때려 부수기도 하고 망치 들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유리창을 때려 부순다. 손으로 쳐서 때려 부수기도 하고 뭘로 휘둘러 때려 부수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거 선 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선을 선 안에 있느냐 선을 넘었느냐 할 때 컵 집어 던지는 것도 물론 선을 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진짜 봐준다 하면 그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유리창 박살냈다 이거 봐주면 안 돼요. 테레비 박살냈다 이거 봐주면 안 돼요. 이거는 긴급히 조치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강제 입원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강제 입원을 시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더 심해지면 이제 사람을 때리죠. 부모를 때린다. 길 가는 사람을 때린다. 얘는 신체 폭력. 폭행이 나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입원시켜라. 폭행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112에 신고해야 돼요. 경찰의 입회하에 입원시켜야 돼요. 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설사 이게 지나고 보니까 크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하자면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주의 차원에서라도 폭행이 나오는 거를 눈 감아주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폭행은 반드시 최소한 입원시켜서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병원에 있다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내가 집에 부모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지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의 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최후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선이 어디냐 하는 거는 각자 가족마다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폭행 맞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폭행이라든지 심한 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건 봐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감각 경험이 변화한다든지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심한 폭력이 나온다. 이것은 발병이나 재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긴급 입원, 강제 입원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말고 강제 입원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와해 증상이 있을 때 와해 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와해 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있을 때 긴장증, 그리고 와해된 행동하고 같은 라인이 긴장증이라 했잖아요.
긴장증이 있을 때 이때에는 가능하면 입원을 시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입원을 안 시킨다 하면 약의 용량을 대폭 증량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고 일단 급한 불을 약으로 급한 불을 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기다려줘라. 망상 기다려주십시오. 1년을 2년을 망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다려주십시오. 환청 기다려주십시오. 보통의 경우에는 기다려주라고 해요. 강제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십시오.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을 시키지 마십시오. 약도 죽어도 안 먹겠다는 놈, 약을 강제로 먹이려 하지 마십시오. 항상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기본 원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강제 입원이라도 시키십시오. 무조건 입원시키십시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와해 증상이 있을 때. 애의 말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횡설수설해서 도대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건 망상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말의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겠다. 이게 와해된 언어예요. 이럴 때. 그다음에 와해된 행동이 있을 때. 도대체 그냥 예의에 어긋나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황당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일 때. 이게 와해된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미친년. 하는 머리에 꽃 꽂고 막 산발을 해가지고 옷은 막 한, 여름에 한겨울 옷 입고 막 춤, 남들이야 보거나 말거나 춤추고 다니거나 그런 미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그게 와해된 행동이거든요.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던 미쳤다는 거예요. 돌았다, 미쳤다, 돌았다, 정신 나갔다, 넋이 나갔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쳤다는 개념이 가장 원래 전통적인 개념이 그 와해 증상이에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을 보이는 게 그게 우리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았다, 미쳤다.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넋이 나간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줘도 물론 제정신이 아닌데 그때도 하루 중에 잠깐 잠깐씩 제정신이 돌아와요. 잠깐 잠깐씩 제정신이 돌아오긴 하는데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에 맡겨서 나놓으면 약 먹을래 입원할래 자신이 의사에 맡기려면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만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세월로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와해 증상 그렇고 물론 망상 같은 경우에도 망상도 제가 이게 심할 때 경험해 보니까 망상도 하루 종일 망상을 하는데 잠깐 한 5분씩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또 나도 모르게 그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계속 완전히 이게 잠깐 잠깐씩 하여튼 이게 심할 때에는 계속 그 생각하다가 잠깐 제정신 돌아왔다. 내가 계속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또 망상 속에 들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괜찮을 때에는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시간이 훨씬 길죠. 그러다가 짧게 망상하고 나오는데 이게 달라요. 시간의 정도가. 아무튼 그래서 이 와해 증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긴장증이 있을 때 그때는 입원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긴장증하고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고정지가 있어요. 사고정지라는 게 뭐냐 하면 운동화 끈을 묶다가 말고 애가 가만히 5분 동안 그냥 있어요. 싱크대 앞에 가서 가만히 우두커니 5분, 10분을 그냥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 말고 가만히 서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그냥 있어요. 아니면 뒤에서 사람이 같이 가는데 길을 그냥 계속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써서 계속 부르기 전에 계속 그냥 걸어가요. 이런 것들이 요게 사고 정지라는 현상인데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비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는데 하고 물으면 싱크대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5분 10분을 서 있다가 너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저 물 들어왔었어요. 그때야. 그 시간이 마치 없는 시간처럼 이렇게 이제 연속 동작으로 가거든요. 운동화 끈 매다가 5분, 10분을 가만히 있는데 너 왜 그러고 있는데 하면 아, 운동화 끈 묶던 중이었지 하고 끈 묶고 있어요. 이 시간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사고정지는 제가 볼 때는 긴장증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고정지가 있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하고 약 낮춰야 된다. 약을 낮춰야 된다고요. 약이 셀 때
사고정지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약이 너무 세면 애들이 한 번씩 가다가 행동이 스톱돼요. 말을 하다가 말고 말이 스톱이 돼요. 말을 하다 말고 중간에 말을 멈추고 뭘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에너지, 우리 전원 플러그 뽑은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행동이 정지 상태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다시 주변에서 너 왜 그러는데? 하면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연결선 꽂은 것처럼 그렇게 다시 작동한다고요. 이게 사고정지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사고정지는 제가 볼 때 긴장증하고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긴장증이 아니고 요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해서 무조건 긴장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증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 나중에 본인한테 물어보면 극도의 공포예요. 극도의 공포 때문에 움직이면 죽는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내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걸 알면 들키면 난 죽는다. 이런 상태 있잖아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 난 지금 죽은 척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저 괴물들이 나를 해칠 것이다. 이러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죠. 요 상태로 제가 이야기했고 6시간을 요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요. 몇 시간이든. 그랬다가 나중에 안심이 되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안심이 되면 그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게 긴장증이에요. 긴장증은 나중에 본인한테 물어보면 극도의 공포예요. 근데 사고정지는 달라요.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조차 모른다고요. 그 시간은 없는 시간과 같아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했는 게 없어요. 5분, 10분 동안 아무것도 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사고정지의 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걸어가는 거. 길을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걸어갈 때는 보행을 맞추잖아요. 내가 뒤에서 따라가면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서 해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다 말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 혼자 계속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부르기 전까지는 아, 너 같이 가자. 불러야지 그때 어 하고 돌아보고 같이 가는 거지. 안 그러면 앞에 저만큼 가는데 혼자 가는데 내버려두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혼자 계속 가요. 뒤도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사고정지의 한 형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에는 약이 세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약이 너무 세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약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만 뭐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 강박 증상이 너무 셀 때에도 약이 강박 증상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약이 세면 없던 강박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강박 증상이 억수로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주요 증상, 부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주요 증상은 감별 진단에 필요한 증상들이고 부수 증상은 주요 증상 이외의 증상들인데 예로서 불면증, 분노, 불안감, 외로움 등과 같은 것이고 증상이 그런데 이 증상 말고 당사자들에게 이 보이는 문제는 증상이 아닌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주요 증상을 어쨌든 없애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수 증상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른 주요 증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있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당사자 입장에서 보세요. 망상 중에 피해 망상은 자기가 겁이 나서 절절매지만 과대 망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기가 억수로 좋은 학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재벌집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상당수의 경우에 망상은 자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 망상이 문제가 되는 게 주요 증상보다는 오히려 주요 증상에는 다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 조울증의 경우에도 조증사파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이 죽을 지경이지 지는 하루에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대든 뭐를 하든 간에 뭐 펄펄 온 전국을 막 날아댕기는데 그러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지 지는 이제 살판 낳는 거거든요. 이게 조울증의 조증 시기가 일종의
이 비생산적으로 나타나면 잘못하면 한풀이처럼 나타나요. 한풀이. 무슨 말이냐면 조울증 환자들이 실제로 힘든 거는 우울이 힘든 거거든요. 우울 시기에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정말 막 죽은 듯이 정말 막 힘들어서 그렇게 간신히 간신히 버티다가 조증 시기가 되면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새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뭐 하고 했던 것들을 막 전부 다 그 시기에 다 하려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한풀이 하듯이 난리를 쳐댄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전문가나 가족이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증상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는 주관적 고통이에요. 본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많이 힘들 때 이걸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 우울이죠. 우울감 이런 것들. 우울하다, 슬프다, 너무너무 슬프다. 불안감, 불안 증상이죠. 너무너무 불안하다, 마음이. 이런 거, 주관적인 고통 하나는. 또 하나가 사회 적응의 곤란.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적응의 곤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조증 증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적응의 곤란이 생기는 거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과대망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주관적 고통은 없죠. 근데 사회 적응의 곤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고통이거나 아니면 사회 적응의 곤란을 초래하는 문제인데 요것의 강도가, 정도가 어느 정도 될 때 우리가 이걸 증상이라 이야기하느냐?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증상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좀 우울했다가 뭐 기분 좋았다가 하는 그런 정상 범위에 드는 거지. 우리가 증상이라고, 불안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통 사람 누구나 안 불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 불안할 때도 있고 뭐 근심 걱정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생활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면 되는데 막 불안해서 달달 떠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인데 주요 증상을 하는 감별 진단에 필요한 것이고 부수 증상, 기타의 증상들인데 증상이 아닌 문제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요 증상보다 부수 증상이 훨씬 더 괴로운 문제일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불안이에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울해서 못 살겠다.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게 부수 증상이고 부수 증상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제일 힘들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많이들 하는 이야기야. 우리 부모님 좀 제발 좀 바꿔주세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미쳤으면 내가 정신병원 입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정신병원 입원해야 됩니다. 부모님 상담받아야 됩니다. 상담실에 오면 저희들을 붙들고 통사정을 하거든요. 우리 엄마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빠 좀 바꿔주세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 많아요. 상담실에 열심히 오시고 부모님은 애 바꿔달라고. 애는 부모님 바꿔달라고.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애 어쨌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애한테는 부모님 어쨌든지 내가 바꿔줄게. 그러려면 네 무조건 상담실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님 바꿔달라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약물 부작용, 그 다음 가족 갈등, 왕따 피해, 사회적 고립, 그 다음에 뭐 특히 사회적 고립이 생기면 이제 외로움, 그 다음에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에 따른 문제들. 사회적 붕괴가 뭐냐? 학교 다니던 애가 학교 못 다니게 됐다.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 못 다니게 됐다. 백수로 몇 년씩 그냥 보내고 있다. 이런 게 사회적 붕괴죠. 대인관계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서 전화 한 통 올 사람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죠. 심리적 붕괴는 자존감 손상, 자신감 저하 등등 이런 문제죠.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는 병으로 발병하지만 뇌의 질환, 병으로 발병하지만 이 병이 1년, 2년 치료 과정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흔히 사회적 붕괴가 초래되고 흔히 우리 상담소 당사자들이 백수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고립이 초래, 사회적 붕괴가 초래되고 사회적 붕괴가 초래되면
자기가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 아,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가치가 있다 싶어야 내 자존감이 유지가 되는데 사회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존재감이 없다.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자존심, 자부심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심리적 붕괴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한 속에서 자기 비난, 자기 비하하는 그 생각들 속에서 결국은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도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을 때 간호사가 떡떡거리는 거, 의사가 권위적으로 나오는 거 등등 이런 거 다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이거 가만히 있어도 수시로 방송에서 신문에서 떠들어 대주죠. 조현병이 어쩌고 조울증이 어쩌고 뭔 사고를 일으켰다더라. 살인사고건이 나고 뭐가 방화사건이 나고 그래서 좋은 걸로 조현병 당사자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더라. 이렇게 병을 잘 극복했다더라. 그런 뉴스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간간무소식으로 있다가 살인사건만 나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해대고 뭐 방화사건만 나면 하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하면 조현병 하면 살인사건, 방화사건, 뭐 남 칼로 찌르고 그러니까 내가 왜 조현병이냐 이래야 되는 거죠. 나는 사람들 칼로 찌른 적도 없고 불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조현병이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이제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전국이 활성기 회복기 라고 해서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제가 이제 등고선 비유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조금만 쉬겠습니다.